소방농문법 시작과 끝 50제 7의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A가 있고 있죠? 능동수동으로 보는 거네요. Because 애들이니까 막 적용 의미 같네요. 그죠? 그리고 like나 like의 용법을 물어보는 문제 두 개를 구별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내가 어린 소녀였을 때내 방은 항상 지저분했다. 그죠? 이 always가 뭡니까? 항상이라는 그죠? 우리 빈도 부사예요. 그죠? 빈도 부사. 횟수를 나타내는 빈도부사는 다른 거죠. 횟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요 빈도부사의 위치는 조동사나 비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그죠? 요 자리에 온다는 거죠. 비동사 뒤에 왔다는 거죠. 그다음에 시제가 일치하는 거죠. 나의 어머니는 항상 그죠? 비동사 뒤에 왔죠. Try to 부정사는 뭡니까? 뭐뭐 하려고 그죠?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고요. Try ing는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죠, 그죠? 한번 해보다. 나의 어머니는 항상 뭐 했다. 시키려고 노력했다, 그죠? 내가 뭐 하도록 똑바로 하도록 이 계시 5형식 동사죠. 일반 5형식 동사가 나오면 여기에 뭐가 나오면 목적어가 행위자로 나오면 이렇게 부정사를 쓴다, 그죠? 똑바로 하도록 이 그것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방이겠죠, 그죠? 여기. 앞 문장에 나왔던 방 그죠? 나의 응. 그러니까 단순히가 이것을 쓴 거죠, 그죠? 방을 똑바로 state of입니다, 그죠? 뭐랬습니까? 동사를 쓰고 그죠? 동사를 쓰고 전치사처럼 보이는 게 나왔는데 진짜 뭐 나왔다 그죠? in이나 at이나 on이나 뭐 up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면은 얘가 자동사면은 얘 둘을 붙여서 사용해요.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밑줄을 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문제에서는 다 뭐다? 얘가 자동사가 되고 얘가 뭐다? 어떤 경우 책에서는 얘를 부사라고 하고 어떤 책에는 소사라고 하고 어떤 책에서는 불변하사라고 하고 그죠? 어떤 책에는 뭐 전치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그죠? 뭐 파티컬이라고 하죠. 파티션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는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이름에 현혹되지 말고 내가 늘 말씀드리듯이 그죠? 그냥 얘네들이 나왔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줄치고 물어보면 안다. 만약에 명사인 경우에 그죠? 명사인 경우는 다 아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푸돈이라는 게 나왔으면 입다잖아요, 그죠? 내가 모자를 쓰다면 put on the cap을 썼습니다, 그죠? 또 put the cap on을 씁니다, 그죠? 뭐 상관없이 그죠? 이렇게 명사가 나온 경우에는 사이에 쓰거나 끝에 쓰거나 둘다 맞는 것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cap을 내가 대명사로 쓴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Put it on이라고 써야지 맞지? 이 it이 on 뒤에서 put on it이라고 하면 얘는 틀리게 된다는 거죠. 요 사이에 대명사들이 요 사이에 와야 된다는 거죠. 요거를 좀 기억하십시오. 요런 이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 동사 전치사의 묶음이 왔는데 대명사가 보인다면 뒤에 오지 말고 사이에 써야 맞는 거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저항했습니다. 그녀에게. Every 뒤에는 뭐다? 단수명사죠. 모든 경우 모든 기회마다 그죠? 그때마다 그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다 저항했다 거부했다 아, 안 할래요 안 할래요 그죠? Every 단수 명사 나는 싫어했습니다. Hate라는 동사 뒤에는 부정사를 쓰는데 이게 뭡니까? 얘는 능동이 되고 얘는 수동이 된다 그죠? 나는 싫어했다 그죠? 뭘 싫어했습니까? 어떤 것 그죠? 해야 될 것이죠 그죠? 해야 되는 것, 못하는 것, 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문맥상 내가 지금 뭡니까? 누구한테 이야기 듣는 게 싫은 거니까. 이 폴드가 내가 이야기 듣는 게 싫은 거다. 그죠? 수동. 테를 쓰면 내가 말하는 거고. 비 폴드는 수동이 되어서 내가 듣는 것을 싫어했다. 그죠? 내가 어머니한테 뭐 잔소리 듣는 것을 싫어해야 되니까. 수동을 써야 되니까 비 폴드가 맞겠네. 그죠? 나는 결심했습니다. 같이 이요.
내 방을 어떤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the way가 너무 항상 뭡니까? The way와 왔다. The way가 놓으면 the way와 how는 동시에 쓸수 없다. 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The way 어떻게 써야 된다? 그냥 the way만 쓰든지 아니면 how만 쓰면 괜찮은데 the way만 쓰거나 how만 쓰면 괜찮은데 동시에 쓰면 안 된다. 그 뒤에도 뭐다? 주어 동사의 순서로 올 거라는 거죠. 그럼 역시 뭡니까? My room이 단수니까 그죠? 지시하는 대명사인 it은 단수를 썼다는 거죠. 뭐뭐 때문에 해석하는 거죠, 그죠? 때문에 얘는 뭐다? 인지. 그런데 뭐가 보입니까? 얘가 보이죠.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겠죠. 해석 하나 많아. 만약 호아리 같은 거 아직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인다면 실제로 이런 거는 해석으로 구라는 거죠. 해석으로. 그럼 얘네를 가장 나중에 선택하는 게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진행했던 문제가 ABC, ABC로 가잖아요. 그죠? 세개다 알아야지 푸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개만 알아도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는 가장 마지막에 푸는 게 좋은데 뒤에 뭐가 보이니까 지금의 경우는 그죠? 얘가 보이니까 뭐가 된다? 왜들이 되는 거겠네요. 지금의 경우.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지저분한 방에 사는지, 그런 것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죠? 또 다른 주제입니다. 완전히. 그죠? 이게 내가 완전이고, 그 다음 얘기 뭡니까? another를 썼으니까, 그죠? 단수 명사죠. 항상 another를 혼자 쓰거나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단수 명사가 와야 된다. 그죠? 근데 만약에 are를 쓰면 어떻게 한다? 뒤에 복수 명사가 와야 되고 are를 혼자 쓰려면 어떻게 한다? 뒤에 s형을 써야 된다. 그죠? 이렇게 좀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another subject이죠.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뭐가 된 겁니까? 주어가 되고 얘가 이 words가 뭐가 된다? 동사가 된 거죠. 그죠? 나는 결코 stop 부정사죠. stop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는 거죠. 하기 위해 ing를 쓰면 그만두다죠. 그죠? 그 소녀는 그죠? stop to solve 그 소녀는 그 퍼즐을 풀기 위해서, 그죠? 멈추었다. 뭐,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길을 멈추거나, 그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solving the puzzle을 하면서 됩니까? 퍼즐 푸는 것을, 그죠? 퍼즐 푸는 거. 아, 풀다가, 아이, 그만둘래 한 거죠. 얘는 그만둔 거고, 얘는 뭐다? 이거 하기 위해 멈춘 거죠. 나는, 맞다.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생각하려고 무엇을 이점에 대해서 무엇을 이점 그죠 가지는 이점이죠 그죠 어떤 가진 건 깨끗한 방을 가지는 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죠 자 전지사 뒤에니까 뭐 한다 그죠 ing 썼죠 전지사 뒤에니까 명사거나 아니면 ing 그죠 나에게 그것은 더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것 주어다 그죠 to 게시머나 진주어 가지는 것이 내 방식대로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죠? 내 방식대로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주어 진주어 쓴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그죠? 다른 부모님처럼 뭐죠? like 뒤에는 뭐다? 그죠? 명사 쓰고 like 뒤에는 명사를 안 쓰는 거죠. 사람은 뭐다? looks 보인다. like처럼 짐처럼 보인다. 이렇게 뭘 쓰면은 like를 쓰면 여기에 요즘이란 이렇게 명사를 쓰는데 걔들은 다름없다 they 그죠 look alike처럼 얘네들은 닮았다 할 경우에는 뭐다 뒤에 명사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대부분의 다른 부모님들이라고 그죠 뭐가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대부분 다른 부모님처럼 이렇게 뭐가 나왔죠 그쵸 명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뭐가 like가 되겠죠.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라이크. 또 뭐다? 라이크. 또 왜들이. 답은 대부분이 되겠네요. 이 된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대부분의 다른 부모님들처럼, 그죠? 아들 DNA가 복수를 쓴거 맞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깨닫는 것을, 그 이점, 내 스스로 이점을 깨닫는 것을, 그죠? 시키지 않습니다. 하지 않게 깨닫도록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죠? 대신에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항의를 하도록. 그죠? decide만 쓰면 to 부정사고요. decide 오늘 쓰면 ing를 쓰는 거죠. decide 쓰면 다 to 부정사. decide 오늘 쓰면 한다. 그렇죠. ing를 쓴다는 건 on ing. 꼭 기억하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반복이 최고의 선생님을 잊지 마시고 반복 반복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